핸스프. 뽑혀버린 걸 어떡해요. 오로지 실력만으로 선발된 양궁 전훈영의 금메달.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 이현식 기자의 뉴스스프링 취재 파일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위협을 이뤘습니다. 30살 전훈영, 21살 임시현, 19살 남수현 선수가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인 임시현 선수만 국제대회 경험이 있을 뿐 전훈영과 남수현 선수는 국제 무대 경험이 거의 없어 대표팀이 과연 10연패를 이룰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연거푸 중국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심적 부담을 이겨내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 선수 모두 마음고생이 심했겠지만 특히 셋 중 가장 언니인 전훈영의 부담은 더했을 겁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1위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1위를 장기간 계속 유지하는 건 어쩌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래 유지해온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은 선수들에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우승 후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임시현은 대한민국에는 왕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전훈영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는 너무나 힘들었다. 10연패라는 게 너무 부담이 많이 됐고 첫 메이저 대회 출전이다 보니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10연패를 이루는데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더 준비하고 훈련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도 우려가 됐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난 진짜 팬들이 못 보던 선수이기 때문에 라고 그간의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훈영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공정하게 실력으로 뽑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선발전, 평가전을 다 제가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요? 뽑혔는데. 전훈영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떡하나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훈련 과정을 버텼고 우승이 확정된 순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훈영은 이날 첫 판이던 대만과 8강전에서는 완전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결승부터 10점 횟수를 늘려가더니 결승 슛 오프에선 임시영과 나란히 결정적 10점을 쏴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것보다 대표팀에 선발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하죠. 이름값도 그간의 경력도 인맥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당시의 실력과 컨디션만으로 대표 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져 2021년에 열렸을 때에도 대한양궁협회는 대회 직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를 뽑기 위해 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다시 한번 진행했을 정도입니다. 기존에 올림픽 대표로 선발됐던 선수들에게는 아쉬운 결정이었겠지만 협회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양궁협회는 매년 세 차례 선발전을 치러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를 뽑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려면 미니 선발전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국가대표 8명을 대상으로 두 번의 평가전을 더 치러 남녀 각 3명씩을 선발합니다. 도쿄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이루며 스타 반열에 올랐던 안산 선수는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탈락했습니다. 1994년생인 전훈영은 2014년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딴 적이 있을 뿐 그 후 주요 국제대회 수상 이력은 없었습니다. 남수현은 올해 고교를 졸업한 신예로 지난해 대통령기 전국대회 여자 단체전, 전국체전 여자 단체전,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역시 국제대회 경험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시현도 올림픽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실력만 보고 뽑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 SBS 이현식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회 뉴스 스프링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앱을 다운받으시면 유익한 콘텐츠를 더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